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이번 시황 분석 전목은요, STX입니다. STX. 자, STX가 기술적 반등 구간만 오면 무조건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서 지금 밀리고 있는데요. 자, 이 5만 원, 6만 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 그 이전에도 고가에 매수하신 분들 뭐 굉장히 많죠. 자,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회사의 재무구조나 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고점에 물리신 분은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 뭐 다른 좋은 종목이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마음고생 하시면서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저희 카페에서 두 번째 운영하는 이 잠재자산 정보,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과 목표가를 제공하는 카페인데요. 이 잠재자산을 알면 이 몇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 잠재자산을 알게 되면 STX의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 이 종목 매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전저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권이 왔어도요. 이 종목은 매물벽이 지금 굉장히 두텁습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 때려맞고 밀리고 때려맞고 밀리면서 지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관리를 하는 쪽에 치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보이는 수익률처럼 잠재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을 매수해 놓고 중장기 홀딩을 하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터지는 겁니다. STX는 단기 수익이 지금 이익을 낸다라고 해도 잠재자산이 주가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지 않는 종목이다. 투자를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위기 관리를 하시는데 치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단돈 몇만 원에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